그래서 그 에콰도르의 기후가 상당히 꽃을 재배하기에 좋은 기후다. 그래서 12시간의 그 선라이트와 예측할 수 있는 우기 이런 것 때문에 최적의 기후 조건은 에콰도르가 꽃재배의 최고다. 그래서 미국만으로의 수출만으로도 5억 송이나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경제적인 이런 부분, 실업보다는 고용률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장 보실 텐데 이것도 리스닝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 others, the increasingly international nature of the flower trade is very bad news. In recent years, local growers in the U.S. faced huge competition from international flower companies, and many lost their businesses. Lena Hale, an independent rose grower in California, said her father had predicted the situation in the 1980s. I see a freight train coming down the track, he warned her, and it's coming straight towards us.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에콰도르의 위치를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멕시코가 있고요. 멕시코가 있고, 여기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는 칠레가 있어요. 에콰도르는 여기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죠. 그래서 적도 부근에 있다 보니까 기후가 특별히 태양이 12시간씩이나 일조량이 있다 보니까 꽃을 재배하기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콜롬비아와 칠레, 요 남미의 북서부 지방이죠. 그렇죠? 여기 요 부분이 멕시코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도까지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네덜란드에서의 꽃그 경매 최고, 세계 최대, 그다음에 에콰도르의 그 기후 조건에 꽃 재배하는데 이런 게 이렇게 이르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조금 꽃을 재배해서 한번 키워볼까 해도 이 무역 시장이 대단히 크고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하게 되다 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꽃 농장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예, 한번 같이 To others. 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의미예요. To others. 자, 앞에서 얘기한 게 지금 뭡니까? 에콰도르의 경제가 굉장히 나아져서 집안에 TV도 사고, 라디오도 사고, 취업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이겁니다. To others. The increasingly international nature of flower trade. 우리가 오늘 하는 주제가 flower trade잖아요. flower trade. 꽃 경매, 꽃 시장. 그렇죠? 세계적인 꽃 시장 얘긴데, flower trade의 international. 자, 국제적인, 꼭 국제적인 그꽃 무역이 이때 앞에 increasingly 하면은 점차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꽃 시장, 꽃 무역이 is very bad news. 자,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왜? In recent years. 자, 최근 몇년 동안, in recent years. 최근 몇년 동안, local grower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의 로컬 그로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에, 미국에도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의 농가들, 로컬 그로어라고 표현했어요. 로컬 그로어. 자, 미국의 지역의 농가들이 face. 자, 여러분, 이때 과거니까 faced. 자, 요 단어 한번 알아두실까요? 자, 우리가 face는 얼굴입니다. 동사로 face는 얼굴 말고 어떠어떤 일에 직면하다, 어떤 난관에 봉착하다, 어떤 어려운 점에 맞부딪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face가 동사로 쓰여서 어떤 일에 맞부딪치다 이럴 때는 이 face는 좋은 일에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점, 뭐 힘든 일 이런 거에 직면하다 이럴 때 face를 씁니다. 자, 누가 미국의 지역에 그꽃 농가들은 아주 어려운 점에 직면해 있다. 이겁니다. 이때
뒤에는 어려운 점이라고 했잖아요. Huge competition. 자, 여기 huge라는 단어 한번 할까요? 여러분, huge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huge 발음할 때는 그냥 huge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huge. huge. 이렇게 해야 돼요. 해보세요. huge. 왜? 이 huge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굉장히 큰 거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발음할 때도요. 그 발음, 소리의 뉘앙스입니다. huge. 그렇죠? 예. 어떤 huge냐? competition. competition은 경쟁입니다. 엄청난 큰 경쟁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지금 경쟁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덜란드의 아슈뮤르 경매장 얘기했고, 에콰도르의 꽃시장 얘기했잖아요. 자, from, 어떤 거로부터의 competition이냐면, International Flower Company. 자, 국제적인 꽃 회사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네덜란드에서도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nternational Flower Companies and many lost their business. 자, many lost their business. 이 다른 국제적인 꽃 무역상들 말고도, 꽃재배 시장 말고도 또 같은 국가 내에 또 많은 지역 꽃재배 농가들이 있는데 많이 또 없어지게 됐죠. 그런 그 회사들과의 competition, 그런 경쟁에 맞닥뜨려졌다 이겁니다. face. 얼굴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Rina Hale is independent rose. 바로 커마 나오면서 설명하죠. 누구냐면 리나는 independent rose grower. 자, rose grower 그러니까 장미 재배하는 친구죠. independent는 독립적인 거예요. 누구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내는 거죠. independent. independent. an independent rose grower in California. 자, 캘리포니아에서 장미를 예, 그냥 어디 회사를 차려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농가입니다. 리나가 said her father. 자, 말했는데 뭘 말했냐면 이때 said 대신입니다. 여기 대신 있는 거죠. 아빠가 얘기한 그녀의 아빠가 her father had predicted the situation in the 1980s. 자, 1980년대 이렇게 연도에 S가 붙으면 80년대, 70년대 1970s 이렇게 1980년대에 그녀의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situation 상황을 predict 자 앞에서 여러분 predictable 생각나세요? 에콰도르의 rainy season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럴 때 predictable rainy season 이렇게 얘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predictable rainy season 하면 rainy season 우기를 예측 가능하다 여기 predict가 바로 이거예요. predict는 동사로 predict는 예언하다, 예측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predict에다가 뒤에 a, b, l, e 붙여서 형용사로 예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이런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자, 리나의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1980년대 뭐라고 했냐면 아,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는데 그 아빠가 얘기한 걸 직접 인용해서 말하는 거야. I see, 지금 아이는, 리나 아빠겠죠? I see a freight train. 자, freight train은 화물열차입니다. 화물. 화물열차는 사람이 탄게 아니라 화물을 많이 실은 기차가 coming down. 자, 화물열차를 나는 봤다. 이겁니다. 이 화물열차가 어디로 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뭡니까? I see a freight train coming down a track. 자, track은 그, 그 트랙은 화물 열차가 다니는 그 트랙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엄청 많은 이때 프레이트는 화물은 꽃을 실은 열차겠죠. 그렇죠? 예, 엄청 많은 화물을 실은 기차가 다가오는 걸 봤다라고 리나의 아빠가 리나에게 경고했었다, 예언했었다, 말했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And 그러면서 또 이어서 It's coming straight toward us. 자, toward us.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곧 있을,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했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 나왔던 거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의 꽃 무역 시장을 주도하는 데는
네덜란드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아슈미르 경매장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콰도르를 얘기했는데 에콰도르는 이 적도 부근에 있다 보니까 기후적인 면에서 꽃재배, 특히 장미 재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후가 최적이었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만으로도 5억 송이의 꽃을 수출할 정도고 경제적으로 부흥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 지금 마지막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그에 반해서 또 다른 그렇게 세계적인 꽃시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 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그 지역 농가 중에 리나라는 이 장미 재배, 캘리포니아에 사는 장미 재배하는 친구 리나의 경우, 그 애녀의 아빠가 벌써 예전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다. 내용을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리뷰를 통해서 할 건데, 특히 이번 플라워 트레이드는 제가 카우슬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복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걸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카우슬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의 복습 자료로 쓸수 있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카우 사이트고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 이클래스 그다음에 카톡방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미 들어온 친구도 있고 직접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롬으로 카우는 이미 이제 여러분 다운로드 돼 있어도 되고 안돼 있어도 바로 제가 드리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핀 넘버를 넣어야 될 때는 여기 있는 핀 넘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 자, 제가 한번 들어가서 했더니 이렇게 뜬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걸 했을 거라고 믿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로 가서 카피를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카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우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그 URL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뜰 텐데 지금 홍길동. 제가 이제 홍길동은 제가 이름 넣었던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링크 제가 링크 드린 것을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들어와지고 제목은 리뷰 퀴즈라고 나오죠. 이렇게. 예. 리뷰 퀴즈는 우리가 지금 The Flower Trade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여러분하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Join the Game.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들어갈 때 여러분 닉네임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닉네임을 넣어놓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하고 나면 직접 나중에 누가 참석했고 참석 안 했고 그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다 닉네임을 넣지 말고 실제 이름을 넣으세요. 저는 홍길동을 넣었잖아요. 그럼 지금 저는 이제 샘플로 해야 되니까 홍길동 말고 어떤 걸 넣을까요? 지금 넣을게. 홍길순 해볼까요? 홍길순? 네, 홍길순. 이거는 우리 반에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닉네임을 넣는 거지만 실제 이름을 넣으세요. 홍길동 동생 홍길순 넣을게요. 자, 오케이 갑니다. 여기 지금 길순이 떴잖아요. 그러면 직접 문제, 리뷰 문제 갑니다. 자, 리뷰 퀴즈 들어가고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다섯 문제입니다. 총. 여기 문제죠, 지금. Hold flower. 여기 앞에 나왔던 게 여기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꽃을 담는 그 컨테이너가 뭐냐, 그 단어를 찾는 거예요. 여기 카우의 문제는 어떤 게 속도, 정확성 두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florist, cut flower, base, fragrance, 어떤 거라고 했어요? 예. 저는 이거 꼽을게요. 자, 갑니다. 예, 여러분 맞췄다고 하면서 예, 큰 박수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이게 틀린 거는 이렇게 나오고 맞은 건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맞았으면 1000점. 예, 카웃을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는데요. 오늘 안 해봤으면 이렇게 하면서 실제 복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hold flowers, 꽃을 담는 컨테이너를 설명하는 단어를 고르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르셨고요. 저는 잠깐 여기다 놓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갈 때는 여기 next 누르시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예은, 한영준, 강영돈, 최민정,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지금 1, 2, 3, 4, 5 여기 지금 6, 7, 8 있는데요. 여기 제일 이렇게 하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next 다음 가볼게요. 이것은 게임을 기반한 예. 리뷰 연습이죠. Choose the words, explain, coarseness, store themselves, flower. 자, 여기 제가 비디오 파일도 넣었어요. 우리가 지금 flower trade라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할수 있게. Hello, my name is Giara Graziani. I'm a wedding florist from Amsterdam, and today I'm going to make a nice wedding bouquet. I'm going to start to clean the flowers with the preparations. 무엇을 만든다고 하죠? 웨딩 부케를 만든다죠? 그래서 그 준비 So I'm going 과정으로 to use a bougainville. This is a typical Mediterranean plant. 자, 지금 웨딩 부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 직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 우리 했었죠? 이 사람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본인이 나는 누구다라고 먼저 얘기하죠? Hello, my name is Giara Graziani. I'm a wedding florist from Amsterdam, and today I'm going to make네, a nice wedding bouquet. 웨딩 I'm going to start to플로리스트라고 얘기하죠? 플로리스트 clean the flowers 답은 예, 여기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with the 그럼 여기다 여러분 preparations.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점이 맞았어요. 그렇죠. 맞았어요. 맞았고 여기 여러분들은 1100점을 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나오자마자 속도전이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면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이렇게 그러면 점수가 또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까 8등이었는데 홍길순이가 8등이었는데 2100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문제로 가보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In which country Ashmere Flower Auction? 야, Ashmere Flower Auction입니다. 제가 일부러 Time 찾았어요. is the worst enemy, and that means 여러분들의 everybody 요구가 wants to speed되려고. it up as quickly as possible. I think on this moment, 10 years ago, we are talking about the half of the companies still there. And it's because the bigger companies are getting bigger and the smaller companies disappear. Because it is too expensive. 하지 않아요? 예,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아시뮤르 플라워 옥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보여드리려고 동영상 찾은 거고요. 한번 잠깐 한 조금 몇 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Ten years ago, we are talking about the half of the companies still there. And it's because the bigger companies are getting bigger and the smaller companies disappear. Because it is too expensive. For over a century, the Aalsmeer flower auction near Amsterdam has been at the heart of the global flower trade. From the distribution center here, more than 21 million flowers are shipped every day, representing some 60% of the international wholesale market. But in the last 5 years, a massive shift has taken place in the way flowers are bought and sold around the globe, causing some to speculate that the auction's time may soon be over. Maybe in 10 years, if you are looking, 지금. maybe it is gone. Buyers and growers are becoming increasingly large, and more often now deal with one another directly, thereby eliminating the need for the auction system. 예, 그래서 여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아시미르의 옥션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1000점, 1100점, 1200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게임 기반의 카웃이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에서 했었던 내용을 리뷰하고 있고요. 제가 요런 비디오 파일, 요런 것들은 요거 맞게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찾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계속 맞췄는데요. 여기 또 점수가 또 변동이 있습니다. 길순이가 역시 3,300점. 뭐 변동은 없네요. 다음 문제 또 가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꼭 해보세요. 여기 지금 예은이, 영준이, 지금 민정이 이렇게 다 올라온 겁니다. 저도 좀 전에 했어요. 이 길순이는 제가 앞에서 제 이름을 넣어서 직접 했기 때문에 다른 닉네임으로 지금 여러분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름이 뜨고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리뷰 퀴즈를 했는지 점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넥스트 갑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문제 맞췄잖아요. 문제 이번에는 한번 맞출까 틀릴까 한번 볼까요? Choose the words explain flowers that are taken off the plant. Hi, I'm Maureen with Portland Posy,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zinnias. Zinnias are a great cut flower for the novice gardener who doesn't have a ton of experience. They really are a no-fuss. 예, 자, 다 보여드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는데요. 지니어스 앞에서 나왔잖아요. 지니어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지니어스라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Hi, 자, I'm Maureen 문장 with 잠깐 볼게요. Choose the words. 자, 단어 선택하는 거예요. 단어 선택하는 거고 어떤 거죠? Plant에서 take off 떼어내는 거죠. 그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어요. 답 나오죠? 조금 설명 들어봐요. Portland Posy,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zinnias. Zinnias are a great cut flower for the novice gardener who doesn't have a ton of experience. They really are a no fuss.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컷 플라워가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맞추는 것만 하니까 제가 틀렸을 때 상황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컷 플라워가 답인데 제가 컷 플라워 고르지 않고 다른 거 골라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저하고 같이 하는 거 이전에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아시겠죠? 예. 자, 저는 이것을 플로리스트라고 답을 해볼게요. 자, 틀렸다고 나올 거예요. 네, 자, 이럴 때 여러분 보는 방법은 여기 컷 플라워 체크돼 있죠? 답은 컷 플라워인데 저는 플로리스트 골랐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answer 뭐라고 나옵니까? No one said it would be easy. 자, 여기 다음 가시면 점수가 내려가죠. 쭉 아까 네, 4등에서 9등으로 쭉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럼 점수가 그 다음에 최종 점수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는 다시 점수 좀 올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하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Which is country for the best climate for growing flower, including roses? 장미꽃을 비롯해서 이곳에 비료가 있는 And this one right here, which is completely exclusive, is the GD. That is the rose that we create in here in Nevada. Okay? And why GD? Because Mr. Roberto Nevado's wife is Giselle, and everybody call her GD. Okay? So this. 자, 여기는 지금 보면 봐봐요. 장미. Here in Ecuador, we have 600 farms, around 600 farms, and just three farms have this variety. 지금 그렇죠? And this one right 그래서 here. 여기서는 What is the country for a best climate for growing flowers, including roses? 장미꽃을 재배하는데 최적의 기온을 가진 나라는 어디라고 했어요? 앞에서 맞습니다.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적도 부근에 있어서 태양 선라이트를 볼수 있는 게 12시간. 그렇죠? 12 hours sunlight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Predictable rainy season 이런 거 나왔잖아요. 답을 여러분 끽 클릭하면 맞췄습니다라고 나옵니다. 1000점입니다. 그래서 next 가면 이제 최종 점수가 나오죠. 그렇죠? 최종 점수가. 그러면 앞에서 예은이나 영준이나 다 맞췄을 텐데 이거 점수가 왜 차이가 나느냐? 속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한 군데서 한 문제 정도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고요. 여기 조혜은, 한영준, 전병규, 이현경 이렇게 쭉. 예, 그러면 본인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한번 했던 부분은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리뷰하는데 아주 최적의 프로그램이에요.
이번에는 카웃을 가지고 여러분 복습을 했고요. 다음에도, 다음 리딩 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해볼 거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이것을 카웃에 들어가서 꼭 하셔야만 되고요. 이 카웃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점수가 5점이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5점이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꼭 제가 링크 올려드린 것 하고 들어가셔서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지난 9주차, 10주차 우리가 플라워 트레이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키 익스프레션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이란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거 있어요. It handle about 60% of our world cup flowers. 예, world, 세계적인 컵 플라워의 60%를 handle, 다룬다, 이런 얘기 하면서 했었어요. handle이란 단어, 주의하자고 했죠. 자, 두 번째 보세요. They are scientists to look for ways. 자, way 하면은 어떤 방법이에요. 자, 많은 과학자들이 예, 방법을 찾고 있다. 어떤 거, 뭐 하기 위해서 to strengthen. 자, flower based life. 꽃병에서 꽃이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있는 to는 요 앞에 to strengthen으로 연결됩니다. 꽃을 더 강화하는 방법. 뭐 하기 위한 방법이죠? To prevent them flower being damaged while traveling. 자, 여기 traveling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 꽃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할 때, 이동할 때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꽃을 강화시키는 and also to strengthen 뭐를 강화시켜요? fragrance 자, 꽃의 향기 향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여기서는 to strengthen to lengthen to strength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key expression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키 익스프레션. 네. 자, Ecuador roses. 자, 에콰도르의 장미는 are renowned for their large head, long straight stem. 예, 꽃멍오리가 되게 크고 그리고 잎과 줄기가 길고 아주 쭉쭉 뻗은 그런 형태다. 이러면서 에콰도르 장미는 정말 유명하다. 예, 장미꽃이 아주 예쁘고 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워 트레이드에 대한 우리가 리딩 하면서 이번엔 특별히 카웃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카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카웃에 들어있는 많은 다른 또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어휘 학습하는데도 우리가 클래스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카웃을 활용해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노트 정리 꼭 해서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했던 거 정리가 꼭 되어서 여러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어 리딩이 자꾸 재밌어지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